북한이 후쿠시마 물고기 괴담 유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건 또 무슨 망언입니까? 국민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방사능 밥상이 거짓 선동이라니요. 아이 셋 병역 면제, 밥 한 그릇 다 먹기 운동, 생수 보내기 캠페인에 이어 이제는 북한 지령설 괴담까지 유포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증거나 인과관계도 없이 내놓은 북한 지령설은 저급한 색깔론이자 정치 혐오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대한민국 바다 자체가 오염되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만 안 하면 제대로 된 대책입니까? 이미 방류된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 한다고 무슨 소용입니까? 오염수를 100배 이석해 방류하는 것 역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정상회담 후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볼모로 일본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력도 압수수색하고 오염수 방류도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